경계점을 지나서 일선 대결 가겠습니다. Welcome to a GSL. This is the결승전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김명식 선수입니다. 명식! 결승전 1세트 경기를 놓쳤지요.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보여야 되는 김명식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1승이 먼저 따는 전태영 선수입니다. TY! TY! 전태영 선수죠. 1승을 따냈고 이제 2승에 도전하고 있는 전태영 선수예요. 전태영 선수는 고쳐줄 게 몇 가지 없습니다. 해방선의 위치라던가 의료선민들을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해주는 거. 와, 태양왕. 명식이 이제 치열스. 정말 똑같이 치열. 그려주셨네요. 누가 봐도 전태영인 줄 알았어요. 사진인 줄 알았어요. 사진인 줄 알았어요. 말해. 내가 잡았다고. 예, 뭐 실사급으로 네. 여성분이시죠? 네. 자, 우리 연결체로 시작하고 있는 김명식 선수. 여기서 좀 힘의 균형을 놓고 지금 패션 싸움에서 김명식 선수가 무너졌어요.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고무적인 게 지금까지 뭐 테란이 아예 못 해먹겠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해도 전반적으로 프로토스의 사중반 사돌 찌르기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빌드들을 테란이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정론인데 어쨌거나 전태영 선수가 그 타이밍을 잘 넘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심리전으로 이제 걸고 김명천과 트리플을 이제 먼저 앞당기면서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잘 극복해줬거든요. 이런 점들, 그러니까 테란의 조금 그 앞으로의 그런 미래 방향을 좀 그 잡아줬다는 점에서 전태영 선수의 플레이를 조금 더 칭찬해볼 만합니다. 네. 도수 다 죽는다. 이건 다 말이 달라서요. 네. 말이 그러니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네. 어떤 게 진리인지는. 이게 뭐 경기 GSL 시작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와 해방선의 영원한 숙제죠. 네. 근데 김명식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공세적인 플레이를 궤도주 선수에서는 다시 한번 써도 되거든요. 헬카스 지역 쪽이 멀기 때문에 공세적인 플레이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 첫 경기는 헬카스가 너무 가까워서 테란이 자전기가 너무 편했어요. 네. 공호의 유사는 토스 확장팩 아님. 깨알같이 기사도 잘생겼어요. 네, 정말 네. 그림 잘 그리시네요. 이런 글자체가 정말 진심이 담겼네요. 네. 이거 정말 감동받았을 때 이런 글씨체를 쓰거든요. 이건 뭐 네, 고객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잘 그렇죠. 그리셨어요. 오시면 직접 3cm에서 얼굴 볼 수 있게 기회 드릴게요. 3cm면 예, 바로 앞에서 예, 볼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요. 예. 협의 된 건가요? 예, 협의 된 건가요? 아니 뭐 우리 저희 기사도는요. 네. 예, 뭐 이제 그럼 만인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이 원하시면요 다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말려면 안 가잖아요. 갈 건데요? 갈 거예요? 네. 예, 그렇지요. 사신 들어가서 우주 한번 보내요. 와. 저거 안 보여주려고 사실 과충전을 미리 준비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반응이 빨랐더라면 넘어오기 전에 죽일 수도 있었겠죠. 네. 우주 한번 출발하고 있는 김명식이고요. 이러면 전태영 선수 진짜 편하게 사이클론 트리플 가져갈 수 있죠. 이게 분광사도를 의식하고 예언자까지 의식하게 되면 사이클론을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지? 테란 선수들이 머릿속에 좀 골머리를 썼거든요. 하지만 우주 관문을 바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해놓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원을 위해 여러 가지 패턴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이 많은 김명식 선수인데요. 네. 일단 이제 뭐 이메메에서 경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프로토스가 괜찮아질 수 있는 건 해방선 소음이 모두도 좋긴 하나 그 소기 모드 범위가 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넓은 곳에서의 싸움에선 테란이 좀 불리하다는 점이 있겠고 근데 해방선을 보면 테란이 조금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또 해방선을 제외한 유닛 간의 대결은 또 넓으면 또 테란이 또 좋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길게 가기엔 하나씩 껄끄는 점이 있습니다. 네. 예언자 하나 추가를 하나 더 찍었고요. 이거 막을 때 해병은 본진 쪽 또는 뒷마당 쪽 쪽에 배치를 해두고 사이클론 해병 없는 위치 쪽에 배치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좀 늦었죠? 내려가죠. 내려가서 먼저 하나 끊어주고요. 그래도 뭐 예언자를 잡아주면 테란 뭐 입장에서 좋긴 해도 건설봇이 더 이상 안 잡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네. 토깅에서 좀 막았죠? 근데 이건 좀 아쉽네요. 예언자를 보고 난 이후에 사이클론 트리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 없이 운영을 갈 수 있었던 전태영 선수가 네. 괜히 기분 나빠지게 됩니다. 네, 로공에 추가 오관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전 세트랑 거의 비슷하죠. 로봇공설이 하나 덜 올라갔다는 것만 빼고요. 네. 이번에는
공명파열포사도 공속업사도 이거 할 수 있겠죠? 네. 와, 이게 이전 세트랑 뭐 비슷한데요 결과가? 아까도 지금 하나는 잡고 네. 하나 살았죠. 빌드가 빌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프로토스도 그렇고 테란도 그렇고 비슷비슷합니다. 네. 전태양 선수가 전투 방패를 아직 못 눌러줬어요. 그거 하나 다르네요. 말 떨어지고 네, 이제 눌렀습니다. 자극제의 공업까지 누르고 있는 전태양 선수. 일단 양 선수가 뒷마당에 있는 맵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초중반을 넘기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테란 분들은 전태양 선수가 하는 것처럼 프로토스 분들은 김명식 선수가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시면 뭐 레더에서도 좀 그 게임하기 편하실 네. 것 같아요. 추가 관문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략기도 나옵니다. 전멸기만 잠시만 끝나죠. 김명식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해줄 때 관문 쪽에 수정타를 좀 더 지어줘야 돼요. 이게 서로 간의 센터 싸움이 붙었을 때 우선 두 기에 공수 부대가 계속 수정탑을 깨는 순간 추가 명을 안 나오거든요. 끔찍하지요. 그런 부분까지 네, 문어발씨의 콘센트죠.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나 터지면 다 선생님에게 배우는 하지 말라는 그런 플레이예요. 자, 그래서 저기 곳곳에 수정탑이 이게 전원을 좀 공급을 잘 해줘야지. 그렇죠. 자칫하다가 싸움 타이밍에 병력 뽑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주성욱 선수는 자주 보여주는 건데 뒷마당 지역 쪽에 수정탑을 다수 지어줍니다. 그리고 뒷마당 지역 쪽에 오는 견제는 모두 다 모선핵으로 막아주고 센터 쪽에 집중하는 플레이도 좋아요. 네. 이거 소세 추적자로 조금이라도 이득 거두겠다는 플레이였죠? 은근히 테란이 싫어하는 플레이죠. 들어와서 툭툭 건드려요. 근데 이러다가 잽 날리다가 이거 되겠다 싶으면 추가 소환해서 끌어버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불공이 없어요. 네, 차로만 네. 꽤 많아요. 의료선도 없죠? 해병만 있으면은 계속 들어갈 수 있죠? 자, 자극제 뽑았죠? 자극제 끝날 때 한 번 더 들어가면 해병 체력 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해방선 나옵니다. 아, 이건 해방선 형님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냥 싸우다가 지금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무리하지 않고 해방선 올 때까지 시간 벌었죠? 근데 한 번 타이밍 김명 선수가 있습니다. 공명파열포 되는 순간 사도 타이밍이 한번 나오죠. 본진 쪽과 함께 흔들어주고 센터 쪽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속 업그레이드 하고 들어가서 다른 시간들을 근데 위험해요. 싸우나요? 게다가 지금 이럴 때 전태양 선수가 조심해야 될 게 전태양 선수 보통 이럴 때 해방선 두 개 빼가지고 견제를 보내주는데 지금만큼은 견제 안 보내지 않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확실히 막았다고 판단이 드는 게 더 필요해 보여요. 진짜 네. 위기 잘 넘겼다. 이게 진짜 잘 남겼습니다. 지금 뒷마당 지역 쪽에 만약에 사도가 떨어졌다면 바로 센터 쪽에 중앙이 가져와서 추가 병력 소환하고 센터 수렴령을 했거든요. 야, 이건 진짜 중간기가 이거 중간기가 단단하긴 한데 저걸 대놓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이제 뺐을 때가 좀 전쟁 선수가 위험한 타임이죠. 그렇죠. 충격탄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고 해방선 움직이지요. 의료선에 불곰 해병 뽑아내기 시작한 전태양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미학 선수로서는 이제 이런 해방선 견제가 좀 싫다면 이미 우주관문 태크 올렸기 때문에 불사조나 공업볼게 하나, 한 개 정도 확보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무기구가 늦었기 때문에 1-1로 완성됐는지가 한참이 됐는데도 못 눌러주고 있어요. 네. 뭐 이 기존 경기에서도 힘참 헤어주면서 견제 공격으로 상대방의 힘을 빼는 플레이 잘했거든요. 대놓고 너무 대놓고 들어갔다가 너무 쉽게 봤어요. 정리됐죠. 김명식 선수도 눈 있습니다. 네. 쉬운 남자 아니에요. 쉬운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당해도 또 그 기억 남아 있어요. 근데 일단 관측선이 다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견제 들어가면 전태양 선수가 한 번쯤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지뢰와 함께 들어가서 흔들 준비. 사이포크 조립선 준비되거든요. 아래쪽 시선 돌려놓고 해방선 더 늘리고 사이포크만 있으면 상대하기 쉬운 병력인데 그 타이밍이 아슬아슬했어요. 쿨 하나 덜 빠진 것 같은데. 아래쪽. 저 위치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죠. 이게 유인이네요. 네. 들어와봐. 이렇게 시선 돌려서 견제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추적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여기선 전태영 선수가 무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렇죠. 병력도 적고 멀티도 없기 때문에. 와, 이런 해방선 견제는 좋네요. 해방선이 이기죠. 네. 오! 야, 이득 많이 보네. 아까 그 티어풀 다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뒤에서. 여기서 시위하고 12시 적후에 병력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센터 쪽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전태양 선수. 자, 하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원체제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게 김명수 선수가 추가 확장 타이밍이 꽤 빨라요. 견제를 받게 받았으나. 아, 들어오네요. 네, 근데 이거 앞전멸했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아래쪽에 네. 지뢰 있어서. 오!
네, 변경이 이제 워낙 많아서 양으로 치고 누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움직임은 아니긴 했으나 이건 이제 추가 박자 11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명수는 그리고 여기서 추적지 한 번 더 찍어줬거든요. 이럴 때는 공격을 가져야죠. 17키의 일꾼을 지금 제거했죠? 네. 오히려 전태환 선수 조금 애매해요. 지금 김명희 선수의 11시 확장 타이밍을 이미 확인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6시에 자신도 추가 확장 따라가는 것도 빠른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 이끌고 타이밍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약간 어설프게 좀 견제 정도로만 움직이다가 김명식 선수의 추가 확장을 아예 그냥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태환 선수가 교전을 유도하긴 좀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김명식 선수가 추적자 위주의 생산을 해줬기 때문에 팔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라던가 스플래시 유닛들이 다수 조합이 안 됐거든요. 전태환 선수를 6시 이제 활성화시키고 병력 200까지만 모아주면 됩니다. 네. 오, 이런 거! 이건 하나. 엄청난 거 얻어냈죠. 전태환 선수가 이전 세트도 의료사 흔들기 움직임으로 흐름 다 바꿨거든요. 네. 당장 어쨌거나 김명식 선수의 상황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플레이 또 봐서는 안 돼요. 김명식 선수 중암로? 이거 일방사 사월협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자, 오늘 전태환 선수가 지금 견제로 상대 좀 힘을 갉아먹고 있고요. 김명식 선수가 지금 전태환 선수 플레이가 견제 위주의 플레이다 보니까 추적자로 빠르게 끊어주고 역공 타이밍 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타이밍 지나갔고 그 타이밍에 업그레이드 눌러줬어야 되는데 추적자 찍었잖아요. 업그레이드의 격차가 확 벌어졌습니다. 네. 자, 들어오는 그 공격 타이밍에 계속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취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공사만 업그레이드는 전태환 선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태환 선수의 경기를 좀 더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추가 확장 계속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11시 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김명식 선수고 자원 수급량에서는 전태환 선수의 효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11시 가져갈 공사하고 있죠. 테란도 지금 마찬가지죠. 아래쪽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극후반 운영 갖고 프로토스가 우주관문 위주의 유닛들이 네. 조합이 되게 된다면 프로토스가 좋아지는데 지금 당장에 한 8분가량, 한 18분까지는 테란이 굉장히 좋거든요. 전태양 선수 조금 더 이제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충분히 상황이 유리해졌습니다. 그렇죠. 유령도 추가해주고 있고요. 다음 탱크 잠시 후면은 또 참사몹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대륙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태양. 대용량 연료 탱크 업그레이드까지 함께 예. 해주고 있죠. 해방선의 사거리 업그레이드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그 후반까지 그 위아래의 확장을 반반 나눠간 이후의 싸움까지도 선수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전태영 선수, 김명식 네. 선수 오늘 뭐 끝에 보자는 네.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 이게 김명식 선수가 관문을 그렇죠. 우수관문을 올라가야 돼. 지금 당장에 관문을 늘려줘도 사실상 센터 싸움을 할 때 해방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네. 가야죠. 자, 들어가서 합니까? 네, 어쨌거나 이런 건 이제 약간의 공방전이에요. 이 교전으로 전태환 선수도 경기를 끝낼 생각은 없고 6시 쪽이 이제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확장과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들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버는 게 필요합니다. 김명식 선수의 근데 조합이 상대방의 해방선 위주의 플레이를 맞춤하기 위한 플레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효율성은 떨어져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서 해방선을 한두 개씩 계속해서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네, 저 확장이 늘어나면요. 이 수배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수가 200이 되는 순간부터는 차원 가문이라는 이득을 쓸 수가 없잖아요. 병력 소환이 그렇죠. 안 되니까. 자, 여기서 병력 소환 해주면서 여기 앞전벨도 위험했어요. 세란 좋습니다. 효율이 좋죠. 영수까지. 사실 이런 이벤트가 없어야 김명식 선수는 5대5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 해방선에 소규모들 자리 잡고 좀 싸우는 이 폭격에 일꾼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소규모드가 이제 사거리가 5+5, 10. 이게 웬만하면 공중이 없으면 네. 저 감당 못합니다. 그렇죠. 김명 선수가 불사조 두 개 찍어줬는데 해방선은 업그레이드가 돼 있잖아요. 네. 해방선이 소규모드 풀고 불사조랑 싸워도 이깁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좀 대공 능력이 좀 뛰어난 상황이고. 수호기모드 풀어야죠. 안 풀면 죽어요. 안 풀면 져요. 예. 풀면 이깁니다. 예, 훈련은 이게 또 풀면? 어떤 느낌이냐 스플래시 예전 발길이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하러 왔어 하는 거죠. 전태환 선수의 해방선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주관문 유닛이 수에서 압도하지 못한다면 또 그대로 싸우는 것도 위험하죠. 네, 의류선에다 이제 병력 구성을 계속해서 추가군 전태환선 더운 뜨겠다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폭풍함이 나와줘야 되는데 불사조가 나오게 되면 해방선을 잡더라도 견제 해방선이 아닌 센터 쪽에 집중한 화력 해방선은 불사조가 이득을 거둬줄 수가 절대 없어요. 네, 뭐 이거 좀 잡아내는 때까지 뭐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불사조를 찍어주긴 했지만 당장의 테란이랑 센터 싸움을 할 때는 불곰 들어준다고 이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쟁구수 동일한 상황. 지금 해방선 보대 중 갖추고 문제는 뒤에 또 있는 유령. 와,
유령이 앞바퀴가 진행 중이에요. 네. 이게 고위기사 폭풍 대박이 한번 떨어져야 되는데 네. 유령이 계속해서 스캔을 통해서 사고를 잡고 그때에서 직장을 합체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깡통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기 되는 거예요. 저 공간기 깡통 됩니다. 아, EMP 아이고 EMP 공간기